밤 12시 얀소 터지고 지금 바로 병원 가겠습니다. 떡볶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배 위에 있고요.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리나가 러시아에 있어요. 임신 중에 장모님께서 리나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곧 출산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기 태어나는 것도 같이 보고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도착을 한 다음에 또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10시간. 38시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죠.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리나랑 우리 아기를 보려면 가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와이프 찾아 산만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잘 침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환전도 하고 유심도 사고 잘 도착했다고 예약도 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합니다. 여기는 스프라라는 식당인데요. 아르바트 거리에 있고요. 여기서 예전에 리나랑 결혼식을 하고 파티를 했던 그런 식당입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기차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그 러시아 횡단열차라고 합니다. 따라라라라. 아이고, 씨. 여기 자판기가 있고, 여기는 물이랑 화장실. 비싸긴, 이게 좀 다른 게 침대 스타일이네. 38시간 여정의 끝에 드디어 장모님이랑 리나가 있는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네요. 이리로 가야 되지? 여러분, 밤 12시 얀소 터지고 지금 바로 병원 가겠습니다. 근데 병원 간다는 사람이 지금
머리 감고 드라이기 하고 샤워하고 너무 여러운 거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거? 맞아. 가자. 확실해? 어. 출산 준비물 챙겨서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 출산하러 가는데 이렇게 여러운 임산부 처음 봤어. 괜찮아. 어 아직 진통이도 너무 심하지 않고. 내가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 맞아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너무 심한 드라마 있지. 지금 이렇게 웃는데 좀 이따 보자. 좀 이따가도 계속 웃을 수 있을지 봐야지 이제. 밤 12시인데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여러운 임산부 처음 봤어요. 출산하러 가는 길인데 내가 물검이잖아.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샤워에 머리도 감더니 드라이도 거의 한 20분 동안 하시고요. 너무 여유롭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이거 뭐 샤워하는 게 불편하잖아. 어쨌든 미리 준비해야지. 어쨌든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뭔가 괜찮아. 현실 고증 같은 그런 게 확 오는데 우리 딸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나야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원래 이게 정상인 건지 뭔가 현실 고증이 수익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쁜 애기 낳고 올게요. 저 사람이 너무 밝잖아 모습이. 괜찮아 뭐 어?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 어떤 기분이어야 돼? 그 표정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지금.